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. 최근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킨 혐의로 두 사람이 구속됐는데 김 전 부원장이 지난 여름 이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. 당시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상태로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.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박모 씨와 서모 씨는 김용 전 부원장 불법 대선 자금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.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. 위증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? 그런데 검찰은 위증교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과 7월 두 사람이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부원장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검찰의 조사 일정 등을 SNS로 보고하고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 김 전 부원장과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실무를 담당한 두 사람과 연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압수수색 날도 통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.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.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박 씨와 서 씨를 재판에 넘기고 김 전 부원장도 알리바이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